오늘은 아이무비로 영상 작업하는 거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무비 새 화면 띄워보겠습니다. 커맨드 N 테마 없음. 기본적으로는 기본 테마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작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포맷보다는 기본적으로 없는 걸 선택을 해서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테마 없음으로 하고 생성. 이번 시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시를 가지고 제가 영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일단 뜨게 되죠. 다음에 썸네일,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여기다 이렇게 들어 이렇게 넣고, 여는 화면 축소 확대 중간 정도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음에 준비해둔 이미지를, 시낭송이라서 여러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썸네일하고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만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그다음에 미리 시낭송을 해놓은 것을 여기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리 녹음을 해놓은 파일을 이렇게 이제 음성이거든요. 음성이 너무 작게 나오면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게 최대치네요. 400이 400이 너무 높으니까 한 200p, 200%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음원. 음원 파일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기본으로 많이 쓰인 거는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작게 16%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 넣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영상 스크린, 영상 스크린이 이렇게 바가 상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한 요 정도 써보겠습니다. 얘를 들려고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위아래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쪽으로 포인트가 잡히면서 시선이 안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 비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여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내가 텍스트 어떤 거 넣을 건지, 배경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전환효과, 이 사진에서 이 사진 옮겨올 때의 전환효과, 기본적으로 교차 디졸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얘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넣는 것보다 초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일단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일단 타이틀 제목을 넣어줘야겠죠. 얘를 끌어오면 텍스트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제목하고 저자명, 서치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50p
제목은 크게, 저자명은 작게. 들어가면서 산물 이 지점에 텍스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미리 준비된 텍스트를 올려서 좀 더 작게 오른쪽으로 정렬 이렇게 앉혀지죠? 얘는 지금 4초 동안 보여지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거든요. 얘는 글밥이 있으니까 좀 더 길게 내 목소리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남은 죄로 목이 될지라도. 자, 스페이스로 스톱을 할 수 있고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스타트, 멈추고 스타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3초란 뜻이, 23초 동안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텍스트 시작은 여기쯤 되겠네요. 꿈이 당신과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다음 텍스트도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랑하되 이상으로 슬픔에 비대한 몸짓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다음 마지막 이 마지막 단락도 붙여서 오른쪽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가겠네요.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면 영상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 마지막 부분에는 꽃말이 쌤을 보겠습니다.
손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영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여기 파일에서 공유에서 파일 선택을 하시면 파일 내보내기가 됩니다. 다음 데스크탑에 저장할 거예요. 다 저장. 그럼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